전치사, 우리말에 있을까요? 없죠. 이건 영어의 상식입니다. 그러면 전치사는 없지만 전치사와 유사한 무엇인가가 우리말에는 있겠죠. 이것도 뭐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뭘까요? 대부분 우리는 이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사입니다. 상식이죠. 예를 들어서 전치사 in 그러면 뭐뭐에, of라고 하면 뭐뭐이로 해석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한 것 맞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전치사의 기본 개념입니다. 방금 앞에서 언급한 내용이 틀리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들으면서 전치사를 배워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말이 맞는다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아주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에게 전치사가 없다면 그 전치사에 해당하는 어떤 것을 가져다 붙인다 하더라도 그게 전치사일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장 한번 볼까요? He ran out the door. 여기서 out은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밖으로죠. 조사입니까? 아닙니다. 밖이라고 하는 뜻까지 내포되고 있으니까요. 자, 이외에도 우리 조사하는 뭐 수많은 차이점들을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아니고 꼭 다룰 예정이지만 전치사의 용도가 10가지 안팎이 되고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전치사 이거 영어에서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주제는 전치사의 기본 개념이니까 여기 한번 집중해보죠. 어쨌든 전치사는 우리말에는 없고 영어에는 있는 특별한 단어 품사고 영어가 우리말과 다른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앞선 질문을 해본 겁니다. 전치사를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면 이제는 조사와 대치시키는 것에서 벗어나서 원어민들처럼 전치사를 느끼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요새 보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는 게 사실입니다.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제대로 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원어민 학자들조차도 이 전치사를 어떻게 문법적으로 정리하고 외국인들에게 가르쳐야 될지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거든요. 뭐 당연하겠죠. 뭐 명사나 뭐 형용사, 부사, 동사 이런 것들은 뭐 우리들도 원어민들도 기본적 개념이 같으니까요. 자, 그런데 전치사는 다르죠. 원어민 학자들에게도 이 전치사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었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논문이나 문법책들이 외국어로서 영어의 전치사를 받아들일 때 유사한 품사와 매치하는 방식으로 이 전치사를 오랫동안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은 전치사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조금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기본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주제죠. 전치사를 우리 어떤 품사와도 연결시키지 않고 기본 개념 하나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 많은 영어 교육 관련 프로그램이나 뭐 영상들이 이미지, 그림, 뭐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현대, 그것도 1990년대 후반쯤부터는 전치사 관련 논문들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원어민 영문학자들도 최근에 와서야 그동안에 매칭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한 거고 그런 논문들을 읽어보았다면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이겠죠. 원어민 학자들은 이것을 일반적으로 The basic meaning of each proposition, 각각의 전치사들은 기본이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이것을 기본 개념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혹은 뭐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전치사의 그림이라고도 하시고 이미지라고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학자들이 각각의 전치사들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는 하지만 각각의 기본 개념이 무엇이다라고 정리해둔 건 잘 없죠. 뭐 단편적인 것들은 있습니다만 정리를 해둔 것은 뭐 저희도 찾지 못한 것을 보면 모든 것을 정리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건 당연하겠죠. 언어라는 게 워낙 광범위하고 또 수천 년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뭐 어려움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은 뭐 논문이나 문법을 뭐 뒤적거리면서 정리를 따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영어의 뭐 깊이가 다 가르치는 사람마다 뭐 다르다 보니까 영어의 기본 개념, 뭐 혹은 그림이나 이미지로 표현하는 분들도 기본 개념이 가지각색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뭐 어려움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정리한 겁니다. 물론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너희들이 학자들도 제대로 못해놓은 것을 도대체 뭔데 정리할 수 있느냐 하실 수 있는데요. 학자들은 못해서 안 해놨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4의 기본 개념이 가치다라고 뭐 저희들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겠죠. 뭐 저희들의 경우도 뭐 이런 댓글이 달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영문학 박사님께서는 4의 핵심 개념은 교환수단이다라고 하시던데 라는 댓글이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뭐 유사하지만 기본 개념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각각의 전치사의 기본 개념을 정리하는 것은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공부하는 뭐 저희들을 포함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이 기본 개념을 명확히 놓았을 때 읽는 것보다는 얻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와중에 좀 다행스러운 점은 논문들이 기본 개념을 정할 수 있게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전치사의 기본 개념이 주로 공간과 시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관념과 은유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전치사는 폐쇄적 품사에 속합니다. 즉 구수가 많지 않고 어원과 그 발전 과정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자, 이런 이유로 저희는 우선 전체 전치사를 단순 전치사, 복합 전치사로 구별을 하고 단순 전치사 45개라는 수를 한정했습니다. 이 45개를 다시 기본 전치사, 공간을 나타내는 방향 전치사, 시간의 전치사, 시공간의 전치사, 그리고 나머지 주요 전치사로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전치사의 어원들과 현대 영어와의 연결을 정리를 해서 기본 개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 기본 개념들을 다시 다양한 문장들에 대입해보는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뭐 완전하진 않지만 그나마 여러분들이 익혀두시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앞에서 전치사 4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4를 가치의 전치사로 봅니다. 그런데 뭐 유명 학자님께서는 교환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다른 표현을 썼지만 가치나 교환수단은 일맥상통합니다. 사실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치사를 익히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뭐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기본 개념을 통해 전치사를 익혀서 궁극적으로는 원어민처럼 4는 4로, 5는 5로, 2는 인 그 자체로 이해하자는 겁니다. 저 원어민들이 뭐 우리들처럼 4를 가치로 배우고 뭐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니까요. 자, 원어민에게 4는 그냥 4입니다. 자, 여기에 저희들이 45개의 전치사 기본 개념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저희가 영어 영상을 처음 만들 때라서 영상이 지금 보면 참 어색하고 부족하지만 영상을 보시고 이 기본 개념만이라도 익혀두시면 전치사를 정리하는데 뭐 작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JJ영어 두 채널에 동시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예전에 올려두었던 전치사 기본 개념, 그 영상을 보시면서 전치사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영어는 쌓이고 단단해져야 됩니다. 함께 새로운 채널에서 복습하시는 분들이 전치사를 제대로 끝낼 수 있도록 기존 영상을 올리는 중간중간에 보충 영상들을 채워 올리겠습니다. 자, 함께 공부하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늘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